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태현 변호사, 장혜찬 시사평론가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수 경남도지사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항소심 이후에 심경을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글을 좀 같이 보시죠. 자, 특검이 원하는 것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인지, 김경수 유죄 만들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찾아오면 성심성의껏 응대하고 모임에 초청하면 시간이 되는 한 찾아가 뵙는 것이 두분 대통령을 모셨던 제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항소심에서 했던 마지막 최후 진술 내용을 그대로 올린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보면은 법원에서는 뭐 도주, 증거 인멸 우려 없다 해서 법정 구속을 하진 않는데 1심 판결하고 달라진 게 공직선거법 무죄잖아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아니, 뭐, 법리적으로는 이제 무죄라고 본 거죠? 뭐 해석이고 뭐고, 그냥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제 공직선거법 무죄라는 이유는 보시면, 이게 사실은 저, 오사카 총영사, 대선 이후에 오사카 총영사 제안했다가, 오사카 총영사, 그러니까 오사카 총영사 자리 달라고 드루킹 쪽에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무산되고,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 지방선거 때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저, 그,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는 건데, 이 공직선거법에서, 어떤 도와주는 될 거를 자리 제안하고 이런 거. 그러면 누구를 도와주는지가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선을 잘 도와주시면 센다이 총영사를 저희가 드릴게요. 그럼 대선에 누구요? 당시에 문재인 후보잖아요. 특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유죄, 그 1심에서 유죄가 됐던 센다이 총영사 그 제안하는 그 부분은 대선이 아니라 향후에 있을 지방선거 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럼 센다이 총영사를 드리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지방선거 누구요? 너무 많습니다, 후보가. 그러니까 후보가 특정이 안 되고 그냥 지방선거 때 도와주시면 센다이 총영사를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도와줄 후보가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무죄다. 이렇게 항소심에서 판단한 거죠. 네, 이번에 재판에서 사실 이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이죠. 킹크랩. 시연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최대 쟁점이었는데 김 지사 측은 시연은 아니고 테스트였다. 이렇게 주장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 킹크랩의 로그 기록, 그러니까 접속 기록이나 시연 기록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자료가 재판부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네. 한 16분 정도 분명하게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16분간 킹크랩을 작동한 기록이 명백하게 남아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고요. 중간에 이 핸드폰으로 로그인이 됐다가 23초의 공백이 있고 이 23초 이후에 컴퓨터로 다시 접속하는데 재판부에서는 이 23초가 드루킹 김모 씨가 이 김지사 앞에서 핸드폰으로 시연을 하고 이게 끝나자 다시 핸드폰 주인에게 이걸 돌려준 시간이 23초일 것이다. 이런 정황까지도 초 단위로 분석해서 파악을 했고요. 네.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항소심에서 회심의 카드로 닭갈비 영수증을 제시했습니다. 예. 네. 전공모 회원들이 닭갈비를 사와서 김지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시연회를 볼 시간이 없었다는 것인데 이 닭갈비와 관련해서는 사실 경공모 일부 회원들의 진술이 좀 오락가락 했습니다. 식당에서 먹었다. 네. 나중에는 가져왔는데 김지사와 함께 먹진 않았다는 진술이 바뀌었지만 재판부에서는 이 오락가락한 닭갈비 정황보다는 명백한 이 컴퓨터, 핸드폰 접속 기록이 김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네. 네. 저도 이 법원 출입할 때이 재판 들어가서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검찰과 변호인단 측에서 각자 서로 이제 공격과 방어를 위해서 내놓는 증거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김경수 지사, 이번 판결에 즉시 상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준 셈입니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선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기록이라고 재판장께서도 말씀하셨던 로그 기록과 관련해서 일말의 의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제3의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볼 것을 제안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요청을 묵살하고 이렇게 판결한 데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재판부 2년형을 선고하면서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저희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재판부 이제 그제죠.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조직적인 댓글 부대의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다.
야당에서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김경수 지사 이 댓글 관련된 논란에서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그래서 문 대통령에게 뭐 이렇게 겨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을 내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2심이 한 부분은 이런 여론조작이라든가 이런 데 분명히 공모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심을 하는 이유는 사실 2심 같은 경우도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상황을 본다 그러면 그때도 2심은 유죄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판에서 다시 돌려보내서 마지막으로 이제 무죄 취지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상황도 김경수 지사한테도 재현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온 것이고 이런 부분만 이제 남았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법정 구속은 면했으니까 아마 대법원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아마 자기 방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법원에서도 사실 이게 확정이 되면은 지사직도 잃고 이번 대선도 사실 좀 힘들어질 텐데 그러니까 변호사님도 보시기에는 대법원에서의 어떤 반전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뭐 아직 상고장 글쎄요 금요일이니까 주말 겸 한 월요일쯤 접수하겠죠? 뭐 아직 상고법원에 대법원에 사건 계류도 안 된 상태에서 예상하기 참 쉬운 건 아닌데. 네. 이론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땐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지극히 낮게 봐요. 그건 왜 그러냐. 네. 예. 이재명 지사 때가 이거 정치적인 거 빼고 사건의 실체 빼고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거 말씀. 왜냐면 사건의 실체는 저희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면 재판 기록을 저희가 다 본 게 아니니까 언론 보도만 나온 거 가지고 야, 이게 판결이 잘 됐다 못 됐다 판단은 어렵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저희가 겉으로 나와 있는 것만 보고 정치적인 거 다 빼고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지사 때 차이는 뭐냐. 이재명 지사는요. 1심, 2심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법원은 원래 사실관계 판단하는 데가 아니라 법률 판단하는 데잖아요. 이재명 지사 때는요. 1심, 2심 대법원 이미 사실관계 다 나와 있었어요. 이재명 지사가 TV토론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는 건 그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사실관계는. 그게 과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1심, 2심 판단이 갈렸던 거고 3심에서 1심, 2심 소송 기록을 다 보고 법률 판단은 2심과 다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네. 파기환송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저 김경수 지사 때는요. 법률 판단 이전에 사실관계입니다. 시연회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건 사실관계예요. 1심, 2심 공의 판단이 똑같았습니다. 시연회 김경수가 봤다. 그러면 이거를 저 김경수 지사 측이 뒤집기 위해서는 뭐냐면 새로운 증인을 신청한다든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뭔가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항소심에서 웬만한 거 다 받아줬다고요. 뭐 아까 뭐 제3의 감정기관 뭐 그렇게 이제 김경수 지사는 그게 이제 아쉽다 그러시는데 물론 그거는 아마 안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뭐 닭갈비 영수증부터 닭갈비 식당 저 주인까지 다 받아줬어요. 근데 사실관계 판대 1심과 똑같이 나온 거예요. 대법원에서는요 증거 신청을 증인 신청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냥. 1심, 2심 서류 보고 대법관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과 2심이 똑같이 인정했던 사실관계를 대법원에서 이거 잘못됐는데? 라고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비단 뭐 이 김경수 지사 재판뿐만 아니라 이런 스타일의 유사한 재판들 거의 다 그래왔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확률적으로는 대법원에서 뒤집기는 저는 거의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김 지사의 대권과도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 대권 지형도가 양강구도, 양강구도, 이낙연, 이재명 양강구도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보면은 저희 이현수 기자 리포트에서 봤지만 이 당원 게시판이 난리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당원 게시판이. 지금 김경수를 못 살리면 당 지도부 다 해체하고 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당대표, 당 지도부가 책임질 일인가요? 특히 이 비판의 화살이 이낙연 신임 대표에게 많이 향하고 있는데 일단 더불어민주당 당원 게시판은 이 친문이라는 정치 성향을 가진 당원들이 주로 많이 활동을 해오는 것 같습니다. 그 입장에서 보자면 양강구도에서 이재명 지사는 어차피 비문 후보예요. 이분은 사실 김경순 지사가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생활하든 안 하든 본인의 정치 가도에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애초에 지지층이 좀 덜 겹친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적자라는 표현을 정치권에서 쓰진 않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 친문 지정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까지 됐고 주요 대선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김경수 지사가 살아 돌아왔을 때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로 보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낙연 대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친문 일부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본인의 어떤 대선 가도를 위해서
김경수 지사를 좀 보호해 주는데 소극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냐. 그런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말고 당이 전력으로 지원을 해라. 이런 강한 요구와 비판을 하는 게 정치적으로는 이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정당에서 사실 대법원의 판결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가 있을까요? 네. 개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이낙연 대표가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 믿는다. 2심 판결 불복하겠다.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아마도 뭐 나름의 세미나를 가지고 예. 친여 선양의 법조인들을 모셔서 판결에 대한 외부 여론을 형성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상으로 뭐 이낙연 대표가 지금 시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겠어요? 대법관을 만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도 본인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고요. 우리가 이 재판, 사법부의 판단과 여의도 정치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 게 올바른 상권 분립을 위해서도 마땅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고등법원에서 판결할 때 이례적으로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전에 모두 진술이도 있었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모두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의 쟁점은 간단하다. 정치적인 걸 다 빼고 법리적인 건 본다. 이 얘기 왜 하겠습니까? 본인도 이렇게 판결을 했을 때 그 이후에 후폭풍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보면 김경수 지사 이제 재판 선고받으러 들어갈 때 양쪽 지지자들 뭐 반대하는 뭐 구속하라도 있고 뭐 무죄다 있고 양쪽 저 지지자와 반대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이제 서로 주장들 하잖아요. 어제 재판장이 판결문 읽기 전에 했던 얘기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나는 그냥 서초동에서 증거 가지고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거니까 이 판결과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옳다 그러다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어제 이제 재판장이 얘기를 하고 판결문 읽기 시작한 거예요. 네.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귀담아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다시 유튜브 방송을 재개했는데요. 타이밍이 참 묘합니다, 교수님.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교수님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도 이제 선거철로 다가가고 있죠. 내년 봄이면 사실 3월, 4월경 에는 이제 재보선이 있는 것이고 그 직후에는 곧바로 이제 그 다음에 있을 대선 후보를 가르는 그런 경선들이 각 당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년 9월쯤이면 대선 경선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내년 5월부터 경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다음에 2022년 3월 달에 대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당은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죠. 친야의 전체 여건에 대해서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의 어떤 목적에서 이 알릴레오라는 이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고 본인의 어떤 의사를 전달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막말, 망언, 괴팍이라는 프레임을 덮어씌워서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의사 표현을 할 때 눈치 보게 만든다. 이게 뭐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로운을 이 부분은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무혐의 처리가 났는데 이렇게 뭔가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고소 고발이 이어진다 그러면 결국에는 뭔가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안 되는 사회 아니냐. 그래서 핍박받는 그런 어떤 표현의 자유가 핍박받는 그런 사회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진중권 교수 같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서 의원 나갈 때 했어야 될 얘기 아니냐. 뭐 그렇죠. 이제 그런 다양한 본인이 했던 얘기들을 감안한다면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다른 반론도 있죠. 네. 이런 가운데 야권 소식 좀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재편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시사평론가님. 저기 뭐 내용이 신당 창당하자.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국민 미래 포럼이라는 곳에 강연회에서 비공개 환담을 한 건데 이 국민 미래 포럼 자체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황보승희 의원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진 두 당의 의원들이 함께 공부하고 연구한 단체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야권에 대해서는 국민적 비호감도가 너무 높다. 네. 따라서 단순한 합당이 아니라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고 하는데 네. 지금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0석 이상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뭐 3석인가요? 가지고 있죠. 2~3석. 이런 상황에서 모든 기득권을 놓고 합당하게 되면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네. 당연히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더 많은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내 주도하에 야권을 재편하겠다. 저는 그런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이는 발언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사실상 이 국민의힘에서 그동안은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러브콜을 굉장히 많이 보내왔고 지금 서울시장 경선 룰 같은 경우도요.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일반 여론조사 9%, 90%, 당원조사 10%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당원 아니어도 된다. 밖에서 아무나 다 들어와서 공정하게 경쟁하자는 의미의 경선 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상 이 서울시장 경선 룰과 관련해서 보면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상당수 기존 당원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은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는 그동안의 정치 행보나
지금까지의 정치 여정에서 과연 본인은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았고 어떤 양보를 하고 있는가. 유일하게 기억나는 것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양보했던 것. 대단한 양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과연 야당의 주장이 된 이후에 과연 어떤 양보를 해왔는가. 이 질문을 본인에게도 이제는 한번 돌려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뭐 국민의당도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신당을 창당한다고 해서 민심이나 뭐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궁금한 점은 선거에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점들인데 일단은 정확하게 선거에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입장을 밝히진 않았고 정권 교체를 위해 노력하겠다 정도의 뜻만 밝혔는데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글쎄 뭐 야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정권 교체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건 누구나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저도 합니다, 그런 얘기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야권의 정치인이라고 하면. 야권의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렇죠. 네, 야권의 정치인이라고 하면. 맞아요. 누구나 맞아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네. 아, 그러면은 뭘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게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예전부터 이제 그 지적이 됐던 건데, 약간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면은 구체적인 게 없는 상황들이 좀 있어요. 추상적인 얘기들. 예를 들면, 새 정치.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딱 눈에 들어오 귀에 딱 들어오거나 눈에 보이는 건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안철수 전 대표 정도 되면 정권을 교체해도 힘을 보태겠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본인이 기득권 다 내려놓고 저 국민의힘이랑 합당에 들어와가지고 서울시장 경선 서울시장 나갈 거냐? 아니다. 나는 바로 대선으로 갈 거다. 또는 새 판을 짤 거다. 뭔가 이제 구체적인 어떤 저 그건 없고 추상적인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저는 말에 대해 자꾸 해석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장 이제 해야 될 건 일단 서울시장 나갈 거냐 말 거냐 그것부터 이제 본인이 결정해야 될 겁니다. 서울시장 네. 패스하고 대선으로 바로 갈 거냐 다음 차차기 대선을 노리고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나갈 거냐 라는 거를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언제쯤 결정할지. 네, 안 대표는 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노력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비판도 했었죠. 지금까지 이 내년 보궐선거와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움직이는 여야 움직임들 분석해봤습니다.